네, 교회원군이 멕시코에 가서 소식이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타 치는 김은총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보라의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은총 씨를 또 아, 모시고 네. 이렇게 기어 타임스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분들 우리 교영 씨가 멕시코 갔다는 소식을 저희가 저번에 전달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멕시코에서 한 2주 동안 머물면서 그 근처에서 이제 공연장에서 공연하고 그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네. 뭐 다행히 안전이 잘 확보된 상태로 페북의 근황이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아, 사실 네. 뭐 크게 심려할 필요는 뭐 없으실 것 같고요. 카르텔과의 접촉도 예, 없었고요. 네. 카르텔과의 접촉 없이 안전 가옥에서 네, 거의 갇혀서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아, 네. 느낌이더라고요. 여기서 교영 씨가 없어서 저희가 은총 씨 오랜만에 또 같이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은총 씨 요새 이펙터 타임즈로 아주 리뷰어로서 맹활약기죠. 네, 맹활약 아, 네. 중이십니다. 네. 뭐 지금 뭐 팩탐의 현 PD님과 함께 고품격 정말 리뷰에 새로운 장을 또 열어주고 계신데 이렇게 기타맵 또 도와주러 찬조 출연까지 해주시니까 뭐 했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뭐 진짜 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죠. 아, 감사드립니다. 네. 그 보통 그 우리 메탈 키드 교영 씨는 그냥 날 몸만 오잖아요. 네네네네. 가끔 피크도 안 들고 오고. 예. 그렇죠. 근데 저 은총 씨저 와. 연장을 보니까 이건 진짜 A급 세션맨 아닌가? 엄청난 엄청. 보드를 또 가져오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네, 톤을 또 곡에 맞춰갖고, 기타에 맞춰서. 은총 씨 시리즈 동안 저거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은총 네네네. 씨저 아우, 페달 저거 보드. 뭐. 네, 은총 씨가 사실은 교영 씨가 저희가 락기타를 워낙에 지금까지 계속 담당을 해주고 계셨었는데, 은총 씨는 뭐 사실 이것저것 장르 불문 다 되는 그런 연주를 해주시기 때문에, 네, 근데 락은 좀 끊으신 지 락은 좀 오래됐다고 하지만 너무 네. 오래돼가지고 이거를 또 해달라고 하니까 또 맞춰 오셨어요. 아 근데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우리 버즈비 그 특색이 있잖아요. 그 전날에 꼭 전화를 해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버즈비 또 하나의 특색이 그렇게 하고 한번 해오잖아요. 또 네. 시킵니다. 또 시킵니다. 네. 네. 앞으로는 사장님. 예. 사장님 전화를 안 받아야겠네요. 아 이게 네. 또 사장님 전화를 안 받으면은 그 뭔가 스멀스멀 밀려오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또안 받을 수도 없고요. 네. 교영이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전화를 안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얘가 삐져가지고 애가 잘린 줄 잘린 줄 알았다. 8개월 만에 다시 컴백했을 때 알았다. 거기에 대한 서운함 엄청나게 토로했었는데 어쨌든 뭐 은총 씨가 오늘 정말 저희가 미리 아까 시연 촬영을 다 했지만 정말 훌륭한 또 연주를 또 보여주셨습니다. 교영 씨가 멕시코에서 야 이거 어디 가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아유, 네 아닙니다.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셨는데 오늘 은총 씨와 함께 다섯 대 기타리와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시간에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비율은 갤로트라고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있는데 영어식으로는 읽는데 브이온 젤로테라는 젤로떼 네, 발음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인플레임즈라는 네, 메탈 밴드죠. 메탈 밴드인데 이게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심취해서 들었던 그런 바로크 메탈. 네, 메탈의 그 그롤링으로 이제 노래 부르는 걸과 함께 네. 무시무시했어요. 네. 이게 그때 당시에는 뭔가 정말 한 중2병이 약간 좀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진행된 고2병을 네, 가장 뭔가 이렇게 1차원적으로 탁 어루만져주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2006년도에 스웨덴 수출상을 받았답니다. 굉장히 수출을 뭐 많이 하셨나 봐요. 음악을 많이 예. 예, 수출하셨나 봐요. 그렇게 그래서 스웨덴에서 네, 그 음악으로 뭐 정말 큰 어떤 업적을 이룬 그런 밴드가 아닌가. 밤에만 음악하고 낮에는 그 가재미 다듬는 거 아, 다른 걸로 수출을?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네, 북유럽을 대표하는 그런 메탈 밴드의 기타리스트 비올은 젤로테의 네, 이름도 네, 커스텀 아웃핏 모델입니다. 아니, 보통 커스텀이라 그러면 뭐 이렇게 스토퍼가 달렸다든지 뭐 이렇게 좀 자기만의 뭐가 달렸는데 이건 그냥 레스폴인데요? 레스폴인데 그렇죠. EMG로만 바뀌어 있고 네. 그냥 레스폴이죠. 예. 그리고 뭐 커스텀 사양이랑 뭐 네. 커스텀 사양이랑 뭐 커스텀 절타 사양이 사양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뭐 딱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 네, 피곤하게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이 밴드의 뭐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저희 세대 때에 아마 좀 즐겨 들었던 분들이 좀 많을 걸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즐겨 들었던 분들은 그 워낙에 직선적인 리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스펙이 사실 필요 없는 그런 아티스트기는 하죠. 워낙 그냥 스트레이트한 락이기 때문에. 네네네. 워낙 진짜 뭐 리프로 그냥 승부를 하기 때문에 뭐 픽업이 이제 뭐 이펙터만 잘 받아주면 그런 돈만 잘 나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지금 뭐 대표곡 하나 자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인프레임. 네, 이렇게 인플레임즈 간단하게 좀 듣고 오셨는데요. 뭐 강렬하죠. 네. 이것이 바로 이제 고위병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스펙은 일단 가격이 109만 6천 원이고요. 저희가 스펙 미리 다 재놨는데요. 101cm에 47mm 두께에 80mm 뒷둘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80mm예요? 네네네. 엄청나요. 뒤에가 엄청 두껍죠. 야구빵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전 빠따내기고요. 네, 마호가니 바디에 마호가니 네. 라운디드 커스텀 5구 프로파일링입니다. 그리고 지판에 에보니 올라가 있는데 펄로이드 블랙 인레이로 고급스러운 그런 지판 보실 수가 있고요. 로토매틱 18:1 기어비의 그로버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는 뭐 깔끔하게 네, 금장 헤드머신에 뒤쪽에 저쪽에 배터리 베이 있고요. 저건 뭔가요? 이거 뭐죠? 병 따는 거 아니에요? 병따라고? 병따기. 야, 이거는 설마? 이렇게 기타를 치다가 병을 받은 다음에 뒤에다 이렇게 따서.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는. 진짠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맞는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딴 게 없잖아요, 용도가. 진짜 그런데? 뭐 멜빵을 뭐 이런 데다 걸고. 그러니까 기타 치다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바로 따갖고 이렇게 먹으라는 얘기 같은데. 역시 북유럽 애들. 네, 북유럽이 무섭네요. 무섭네요. 요건 따로 팔았으면 좋겠다. 야, 이거 괜찮네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네, 너트 너비는 2.86인치 아이보리 PVC 너트고요. 처음 봅니다. PVC 너트도. 네, 지판 공률 12인치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 24.75인치 뭐 레스폴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EMG 81, 85 세트 메탈 웍스 스무스 커버 금장이 네, 되어 픽업이고요. 스무스 커버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뭐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락톤 내쉬빌 스타일 튜너매틱 스톱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를 처음이죠? 네, 네, 무게 처음 재보시는 거라 아까 한 2kg 나가나요? 막 이러고 아예 기준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네, 네. 저희가 기준을 말씀드리고 일단 한번 써보긴 써봤습니다. 네, 네. 어떻게 될지 무게 네, 몇 대 몇? 4.15, 4.5, 4.22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올려봐 주시죠. 네. 아싸. 야, 3.90이요. 생각보다 덜 나갔어요. 우리가 그러네요? 지금 다들 힘이 없어가지고. 네. 그렇다면 선생님이 제일 가까우셨습니다. 예, 3.90의 무게로. 이 정도라니까, 이 정도. 네. 3.90이면 막 그렇게 심각하게 무겁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당히 무거운 편의 레스폴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뭐. 이 기타가 사실 바로크 메탈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멜로딕 데스 메탈이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네, 그런 멜로딕 데스 메탈인데 그런 리프나 이런 데서 바로크적인 색채감이 가끔씩 네. 느껴지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굳이 저희가 인플레임스 같은 꼭 그런 사운드로 모니터 해봐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민총 씨가 알아서 이렇게 적당한 사운드로 모니터를 팬더부터 클린톤입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리어 픽업. 강렬하네요. 센터. 센터. 네, 8185 세트의 그런 강력한 멍청해. 네. 프론트 픽업. 이거 뭐 푸시풀 이런 거 안 되죠? 안 되네. 네, 마샬 네, 클린톤. 안 되네요. 그렇죠? 네. 마샬 클린톤입니다. 네, 리어부터 다시. 인플레임스가 푸시풀 썼을 거라 생각 네. 자체가 안 들어요. 네. 네. 강렬하네요. 프론트. 이렇게 밀고 나오죠, 사운드가. 네. 네, 그렇습니다. 팬더 게인. 네. 오 좋다. 네. 마샬 게임. 강렬한 락기타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원래 한 뭐 레스폴에서 이제 메탈 냄새보다는 사실 하드락 쪽의 냄새가 좀 더 강하게 나는 게 네. 일반적인데 이제 뭐 비오렌젤로테가 쓰는 기타다 보니까 좀 더 거기에서 이제 메탈 쪽으로 좀 더 레인지를 조금. 넓게 좀 잡아놓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개인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네, 밀도가 있어요. 좀 더 네. 곱게 네, 밀도가 있어요. 개인을 더 많이 지글지글하네요. 네, 지글지글한 느낌이 좀 납니다. 근데 요걸로 또 새롭게 접근을 해서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거죠? 추억의 네. 네 아무래도 레스폴이니까 네 뭐 그렇죠 하얀색이고 네 하얀색이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또 네. 그래서 네. 크레이지 트레인 네, 크레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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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지금 인플레임즈의 기타를 가지고 크레이지 트레인을 하는 것도 약간 굉장히 참신한 시도거든요. 이게 뭔가 지옥으로 가는 데스 열차 약간 이런 네. 느낌이 좀 네.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가 그 밴드를 잘 몰라요. 아, 사실. 예, 그래서 이제 네. 사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왜냐하면 이 뭐 꼭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드락에서 메탈까지 레인지를 보여드리는 느낌으로 약간 좀 페이저를 살짝 섞어서 코러스 그 살짝 섞어서. 이게 왜냐면 픽업이 EMG니까 네네네. 약간 재괄대 느낌을 네네네네. 살짝 한번 흉내내보려고 코러스를 살짝 섞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 기타의 사운드 레인지를 되게 넓게 보실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비오른 젤로테의 기타로 듣는 크레이지 트레인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역시 이 레인지가 당연히 존재하는 기타예요. 네네. 당연히 존재하는 기타라 오히려 기본기에 충실한 모니터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네네. 페달보드에서 그냥 마샬 크랜에다 놓고 페달보드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랜디로드 소리랑 똑같이 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그거 그냥 이렇게 툭 했는데 똑같아. 오, 약간 그 중간에 그 피킹 저기 그 네추럴 하모닉스로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플레이를 하는데 오, 이게 톤이 똑같네. 아유, 아닙니다. 네. 야,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1443화에 아이바네즈 RG4212X 모델입니다. 여기에 제임스 햇반드님 제임스 햇반드 우리 또 막 커크 생수 뭐 해미생 뭐 있었는데 네, 뭐 이러면서 커클랜드 생수 햄이신가 뭐 네. 뭐 네, 이제 메탈리카 또 패러디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임스 햇반드님 아이바네즈에서 검고 검은 기타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네, 클린톤은 생긴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개인톤 하나는 역시 아이바네즈답게 아주 락킹하네요. 가격 대비 성능비가 여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약한 듯 약하지 않은 검은 소리 이렇게 해주셨네요. 오. 제임스 햇반드님 또 닉네임에 어울리는 또 오랜만에 듣는 8185 사운드인데요. 네네.
8185 사운드가 하얀색 기타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까만색 기타하고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80년대로 회귀한 듯한 사운드. 8185가 85년도에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약간 연도의 느낌도 나네요. 뭐 은총 씨도 한 줄 평 하나 주시죠. 아, 네. 역시 한 줄 평 드리면 EMG 픽업은 소리가 참 좋구나. 네, 소리가 좋구나. 어, 오늘 어떻게 보면 은총 씨 시연 덕분에 새로운 뭐 기타의 뭐 레인지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는 하드데스 락메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드데스 락메탈? 네. 하드데스 락메탈. 다 된다. 네. 네. 하드데스 그 레인지는 다 커버 가능하다. 네. 네. 109만 6천원입니다. 어, 네. 가격대도 좋고요. 소주 대 냉면 대 치킨? 몇 대? 대. 몇? 몇 대간? 7575. 이야, 기가 막히네요. 오, 오늘 뭐 이렇게. 야. 짜지도 않았는데. 네, 네, 뇌싱크가 딱 나오기 쉽지 않은데 첫 판부터 75775 딱 맞았습니다. 재밌는 게 생각보다 클린톤이 되게 좋네요. 기대를 안 했는데 맞아요. 클린톤이 막 덩어리가 좋아요. 네, 막 이걸 뭐 많이 들려드리진 않았는데 클린톤이 그렇죠? 진짜 좋아요. 네네. 이 클린톤은 진짜로 약간 그런 메탈 쪽의 활용도가 아주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선명하고 힘이 강하고 막 짝짝. 뭐 쫙쫙 달라붙네. 네, 오늘은 약간 인플레임즈의 기타로 다른 걸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의 네. 추가적인 레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에피폰의 리미티드 에디션 리 말리아 익스플로러 커스텀 아티산 아웃핏인데요. 네. 아. 무게가 무게도 무게인데 이 넥 두께가 네. 넥 두께가 하여튼 뭐 엄청나요. 하여튼 뭐 복 참 좀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또 참 여기 이 리 말리아가 소속된 이 밴드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 시간에 네. 간단하게 네네네.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은총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